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라. 2021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정유현입니다. 보는 재미가 있었던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보고 오셨습니다. 첫 세트에서 약간 휘청거렸던 WGS, 하지만 역시나 WGS답게 강한 피지컬을 뽐내면서 결국 최종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. 그럼 이번 경기 매치 MVP로 선정이 된 WGS X8의 한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먼저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. 일단 오늘 이길 줄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 판 때 약간 당황해가지고 그 후에 페이스 잡은 다음에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잘 풀어서. 네,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오늘 첫 번째 WGS가 선택한 스플릿에서 공격 때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어떤 부분이 잘 안 풀렸을까요? 일단은 그 첫 판이다 보니까 약간 샷적인 것도 미스가 많았고 저희가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잘 스킬 같은 걸 이용해서 그것도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. 아, 결국에 팀원들끼리 브리핑이 잘 안 됐던 부분, 그리고 손이 풀리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전에 같은 팀이었던 진붕이 선수가 또 상대 팀이었죠. 오늘 고마의 메인 오더로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됐을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요. 혹시 오늘 경기를 하면서 팀 내 전략이 읽혔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을까요? 딱히 읽혔다는 건 못 느꼈고요. 그냥 저희가 실수해서 따인 거지 싶은데요, 첫 번째 세트는. 네, 첫 번째 세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쉬움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한 선수는 두 번째 들어서부터 헤이븐부터 정말 또 갑자기 잘 하셨잖아요. 원래 실력이 그제서야 발휘가 된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? 그냥 계속 소리 지르면서 파이팅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니까 더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정 관리를 잘 하셨던 것 같고 스스로의 텐션을 잘 올리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WGS 하면 어센테인 만큼 오늘 마지막 맵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. 본인들의 경기력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10점 만점 중에 한 8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왜요? 저희 평소에 그 연습하던 대로만 했으면 더 쉽게 이겼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10점 줬을 것 같아요. 아, 약간 미스가 났던 부분이 있었군요. 네. 그 미스의 원인은 누구였을까요? 그 누구였다기보단 저희 모두가 다 같이 스킬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약간 있었고 그것만 보완한다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아, 네. 오늘을 통해서 또 보완점을 찾으셨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요루 장인인 우리 한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요루를 픽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유가 있을까요? 딱히 이유는 없는데 제트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. 때 되면 언젠간 요루가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. 네, 요루 장인 한 선수의 모습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. 다음번에 또 어떤 요원을 픽하실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. 네. 트레이드 마크였던 긴 머리를 자르셨어요. 아, 머리요? 네, 이유가 있어요? 머리 기니까 너무 덥고 답답하더라고요. 여름에 저 죽을 것 같은 거예요, 진짜. 그래서 그냥 바로 잘라버렸습니다. 그렇군요. 머리가 길었던 것도 멋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더 멋있어지신 게 아닌가라는 감사합니다.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최종전에서 또 언노운을 만나게 됐습니다. 시청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WGS의 경기를 보면 될까요? 그때처럼 실수하지 않고 다음에 만날 때는 처참하게 밟아주겠다 약간 그런 네, 아주 강한 의지를 피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더 열심히 해서 성적 낼 거니까 이쁘게 봐주세요. 네,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치 MVP로 선정이 된 WGS X8의 한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첫 번째 세트는 마무리가 됐고요. 다음 경기는 고춧가루와 그리고 DFR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모두 잠재력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 먼저 분위기를 가져가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과연 승리의 미소는 어떤 팀의 몫일지 지켜봐주시기 바라겠고요. 저는 다음 경기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